여러분 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, 감사,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.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. 아멘.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납니다.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데려다가 강제로 범하고 욕보였습니다. 오빠들이 자기 누이에 대한 소식을 나중에 들었지요. 그들은 분노했습니다. 그리고 그 오빠들의 분노는 다음 장면에 충격적인 복수 살해극으로 이어집니다.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은 디나의 오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은 과연 무엇이었는가? 1절이 바로 그 정답을 가르쳐줍니다.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. 야곱의 딸 디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집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세겜 여인들, 그 친구들 좀 만나러 나갔다는데 그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싶지만 그 작은 행동이 불러올 영적 파급력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본문은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도 될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.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어들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. 영적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.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의 백성을 명백히 대조시키고 있지요.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딸과 바알 신을 따르는 그 땅의 딸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. 야곱의 딸 디나는 왜 그 땅의 딸들을 만났습니까? 세겜 땅 이방 족속의 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지요. 어쩌면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땅의 딸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? 그 땅의 딸들은 무슨 화장품을 쓸까? 그 땅의 딸들은 뭘 하면서 놀까?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딸 디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속수무책 세겜에게 당하고 말지요. 그 결과 세겜 땅은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. 다수의 주석가들은 디나의 나이를 15세에서 16세 정도의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.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떠올랐습니다.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영적 부모 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.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